아침부터 잠실 주경기장 일대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실까요?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저는 파주에서 왔고요. 저는 거제도입니다. 저는 마산입니다. 경남 함안. 부산. 제주. 경기도. 성주. 여기는 군포. 아. 아니 그 팀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새 가슴 만날 생각에 하나 시키지도 않고 이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즐겁고 너무 좋아요. 어제 신곡이 나왔거든요. 다 들었어요? 빛이 나는 사람. 다 외우셨어요? 네네. 다 외워요. 지금 할 수 있으면 나와요. 음악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네. 할게요. 가만 있어요. 잠깐만. 할게요. 사랑으로 어, 네네네네. 앉아, 앉아. 빨리, 빨리, 얼른. 공원단장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네, 고맙고. 경기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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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아. 네, 경기에 사랑해요. 사랑해. 이모로 서울에 나서 이모로. 자금, 자금. 사랑, 행진. 아유, 미소 주여. 어, 미소 주여. 양지여. 경기는 사랑해. 잘 찍어보이셔. 아, 뒤로 또 틀립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입니다. 뒤돌아주세요. 사랑해. 사랑해요. 연예 뉴스에서 나왔어요. 성인으로 나왔어요. 아, 근데 여기 지금 연령대가 다 다양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구성원이? 60대가 주로 많죠. 60대, 50대. 우리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22살입니다. 아, 오빠 머리 커버리시네요. 가방 따고. 요거 이제 공식 꽂히고 해서 따로 하나 인터넷에서 만들어서 샀습니다. 아. 드림 콘서트 인터뷰요. 어찌할까? 제가 선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가수 이제 홍보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국하고 왕래하는 그런 무역을 업을 했었는데 완전 차단돼 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 성강이 가수 노래 듣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응원도 하고 그러니까 힐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게. 네. 시어머니하고 지금 김호준 팬입니다. 수원에서 왔거든요. 두 분 다 몸이 좀 안 좋으셔가 소원이라고 호준 씨 노래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티켓 구매했어요. 우연히 그 들어봤는데 아버지와 딸 나오는데 그때 막 이렇게 달달달 떨면서 노래하는데 좀 울었잖아요. 왜 울었어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해줘도 근데 이제 아빠한테 아니다 나 괜찮다 아빠 나도 행복하다 노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오셨잖아요. 그 말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치매를 갖고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막 울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고 지금 누구 나왔는데 투표해줘 그래서 막 응원 투표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살 때부터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제가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왔는데 호준 씨 노래를 들으면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텔레비도 우리 별님만 나오면은 저 멀리 있다가도 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텔레비 앞으로 나도 몰래 그냥 기어 가든지 뭐 엎쳐 가든지 그렇게 가게 돼 이제 나도 모르게 움직여져요. 그거는 누가 시켜도 못하죠. 누가 또 하라기도 못하고. 이 나이 되면 이제 혼자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 한 자리도 안 할 때도 있는데 호중이가 좋았어. 그렇게 살아. 호중이 불렀던 노래들 많이 듣고 위안이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들 답답하잖아. 큰 힘이 되죠.